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치분권을 공부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혼자 볼 때 웃는 것보다 누군가와 뭐 친구, 가족과 함께 볼 때 훨씬 더 많이 웃는다는 거죠. 이건 역시 이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행복을 더해준다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계가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누군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준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갖고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을 도시재생 그리고 마을축제로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도시재생과 마을축제에 대한 이야기 정은석 교수 그리고 김정환 박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가 또 새로운 신도시로 확대돼가는 사이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는 늘지 않고 도시는 마냥 확대되고 확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점점 낡아가는 도시에 또 확장할 수 없는 도시, 이 도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도시재생, 정석 교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도시재생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도시재생 이전에 도시개발을 우리가 너무나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은 천천히 또 차근차근, 그리고 단순히 우리들의 공간을 재생시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게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개발 시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1960년대 시작해서 최근까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 그리고 빠른 강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신개발, 신도시를 만들고 신시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는 없던 단지 개발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업 단지. 또 오래된 도시를 전부 철거하고 전혀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 재개발도 우리가 개발 시대에 많이 했습니다. 이 도심부 재개발, 또 주택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도 했죠. 아마 개발 시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뉴타운일 겁니다.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고 전국으로 확산된 게 바로 뉴타운이죠. 이 개발 시대의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는 국민소득이 100불도 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80년대에 1000불, 그리고 90년대에 10,000불, 그리고 지금은 3만 달러 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또 개발시대의 도시화도 아주 놀라운 속도로 벌어집니다. 1950년대 서울시 인구는 불과 157만 명이었는데 15년 뒤 1970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90년에는 다시 1000만을 넘어섰죠. 이런 대한민국의 개발 또 이 도시화를 서양 사람들은 익스플로시브 그로스라고 부를 만큼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개발 시대, 대한민국 개발 시대는 빨리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그리고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전략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빨리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 방식을 택했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지방은 그저 따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한 채 한 채 집을 지을 겨를이 없으니까 단지식 개발, 한꺼번에 개발을 했고 이 개발 시대에 우리가 취했던 전략 가운데 지금 깊이 재고해봐야 될 전략이 저는 성장 거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거점 전략은 쉽게 얘기하면은 클놈을 키우겠다, 될놈을 키우겠다,
대도시를 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키우고 부산을 키우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성장거점 전략은 그렇게 대도시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면 그 대도시가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또는 중소도시와 자영업체들 또는 농산어촌 시골과 함께 살아라 하는 대전제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 성장거점 전략의 결과는 대도시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대기업은 대기업 스스로는 잘 살지만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는 이 성장거점 전략은 지금 깊이 다시 재고해 볼 전략이고 이제는 이런 전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가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독일과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국토 면적도 크고 도시 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100만이 넘는 도시가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큰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대신에 모든 도시들이 저마다 짱짱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재생시대에 우리는 전략을 좀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도시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개발시대의 도시를 물건처럼 우리가 보고 만들었다면 재생시대에는 도시를 이제는 생명체로 보자.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인천 따로 이 개개의 생명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 제주도까지 독도까지 다 서로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체로 보자. 말하자면 우리들의 몸처럼 우리 국토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도권의 문제는 비수도권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시대에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우리 마을부터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지역 또 나아가 우리 국토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지구촌까지를 우리가 다시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생명을 살리듯이 그리고 우선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클럼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약한 존재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면서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재생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물건을 재생한다. 또 하나는 생명을 재생한다. 우리가 물건도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살려 쓸 수 있듯이 우리들의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재생시대에 우리가 마을과 도시를 또 국토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이 생명체 도시를 이렇게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꾸리찌바,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 세 번 시장을 하셨던 안타깝게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이 자임의 레르네르 전 시장님입니다. 자임의 시장님은 꾸리찌바 시장을 4년 임기를 세 번 하고 또 주지사를 또 2년을 도합 20년 단체장을 하셨던 분이죠. 자임의 시장님이 도시, 생명체 도시 살림의 비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세 가지 해법이 바로 도시 침술, 그리고 공동 책임 방정식,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도시 침술은 도시 수술과 이 대비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도시 문제를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 도시가 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도시 침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꾸리찌바 씨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해법이 바로 BRT입니다. 이 간선 급행버스라고 하는 BRT. 그 당시 꾸리찌바 씨의 아주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도 지하철 건설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 대도시들이 지하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은 엄청난 건설비가 듭니다. 그래서 자임의 시장은 지하철은 답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하철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땅 위의 지하철을 연구해서 7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먼저 BRT를 운영했던 게 바로 꾸리찌바죠. 공동책임 방정식을 아주 멋지게 적용했던 사례는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꾸리찌바 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도입할 때 어린이들에게 이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분리했던 쓰레기를 주말에 수거 차량에 가져와서 내어주면 쓰레기에 무게를 달아서 무게에 비례하는 만큼의 싱싱한 과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를 단순히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과일이 생기는 신나는 놀이처럼 도시 문제를 푸는데 어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도시 문제 해결에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꾸리찌밭이죠. 꾸리찌밭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등대 모양의 작은 도서관을 가난한 서민들의 동네에 지어줍니다. 돈 많이 들지 않죠. 그 등대 모양의 지혜의 등대 도서관에 서민들이 매일같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도시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해법을 보여준 게 바로 꾸리찌밭시 자임의 네르네르 전 시장입니다. 마을 재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삽니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은 그 가운데 한 칸을 내가 사거나 또는 빌려서 살죠. 그럴 때 나의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처음부터 함께 살 이웃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살 건지 우리 집들은 각각 어떻게 설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게 바로 공동체 주택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지금 공동체 주택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공동체 주택이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형태를 띈 공동체 주택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 가시리 마을에 지어진 오시리 마을 주택처럼 이게 단독주택 형태의 공동체 주택도 있고 또 최근에는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처럼 이 아파트를 이런 공동체 주택 방식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정말 거기 사는 분들이 마치 아파트 단지에 저마다 주인인 것처럼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냅니다. 이 공동체 주택과 또 유사한 사례가 바로 사회주택입니다. 이 토지를 정부나 또는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서 매입을 해서 이 토지를 착한 민간 기업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죠. 처음부터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토지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 민간기업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과제가 지방재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방재생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본이 심각한 그 위기를 인식하죠. 아마 90년대 후반일 겁니다. 일본이 지방재생, 일본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그 계기는 인구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지금 1억 3천 가까이 되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3천만 명, 4천만 명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100년 사이에 올랐던 일본의 인구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줄 거다. 2100년 일본 인구를 지금 5천만 명대로 예측을 합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 8천만 명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직격탄을 맞는 것은 지방일 거다. 지방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을 살려야 된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본은 청년들을 지역에 보내고 또 지방 정부들의 열악한 재정을 일본 국민 누구나 다 이렇게 기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지방 재생을 위한 많은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소멸 위기에
경북의 지방 시골에 내려와서 창업, 창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3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최장 2년까지 이렇게 경상북도 시골 파견제에 참가해서 지금 경북에 내려와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상당수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문경, 상주 그리고 영천 지역에 가서 만났던 청년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 문경에는 이 화수헌이라고 하는 오래된 한옥 건물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또 카페도 운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팀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옛날 양조장 건물을 지금 고쳐가지고 이 산양정행소라고 하는 이 산양면에 이 여행 안내소 거기에서도 역시 카페가 있고 또 빵집이 있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로 만든 아주 맛깔나는 음식들도 팝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의 이 작품과 또는 굿즈들도 판매를 하죠. 이 리플레이스 팀은 지금 문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합니다. 출발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의 경상북도의 지원금이었지만 지금은 이분들은 당당한 지방의 기업으로 지금 힘을 키우고 있죠. 또 이 영천에 가면 이 플레이서스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한 젊은 정승권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축을 전공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우리나라 유명한 설계사무소에서 10년을 일한 뒤에 지금은 독립을 한 겁니다. 이 영천에 커다란 공장을 만들어서 이 이동식 주택을 만들고 그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주택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도 쓰이고 또 영천에 이 오픈그린 영천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정말 목조주택으로 이 경치 좋은 곳에 아주 이 쾌적한 공간들을 꾸며서 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주말에 또는 주중에 와서 그곳에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창업하고 창직한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지방 재생에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제는 국토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1975년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아마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 비율이 지금 전체 국민의 이 50%를 넘어섰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 그 좁은 곳 지역에 전체 인구의 지금 과반수가 몰려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토 재생, 국토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5년에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5만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초지자체의 3분의 1이 인구가 5만에 못 미칩니다. 결국은 기초지자체 시군들은 점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 2만 대 인구.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정조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지금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볼 건가? 만약에 우리 도시와 국토를 물건처럼 본다면 그래 죽어가는 지자체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농산어촌 시골 마을에 가보면 70, 8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다면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을을, 우리 도시를, 우리 국토를 한몸 생명으로 바라본다면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방의 권한과 사람을 되돌려드리는 분권. 이거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크게 신개발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제 재생 시대에는 작게 고치고 채우는 크신제에서 작고체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서로 연결하자. 한쪽은 절절한 결핍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무심한 잉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유일 겁니다. 각각 따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공유 방식으로 재생시대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재생시대에 우리 도시를 생명체로 보고 서로 이어진 몸으로 보고 그리고 각각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보고 또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지금만 보지 말고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 생명체 우리 도시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흐르게 하고 어느 한쪽만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두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도시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국토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명함에 이 소다연강미 다섯 개 한자를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도 그 숫자가 많고 그리고 서로 연결된다면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것들의 놀라운 힘을 우리 재생시대에 우리들이 함께 만들고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또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말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국토를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 아니면 뭐 개발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김종원 박사님의 강연 지속 가능한 마을 축제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지속가능한 마을 축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축제가 있을 겁니다. 뭐 크게 봤었을 때는 지역 축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그마하게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마을 축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 또 그리고 마을 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마을 축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을 축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을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되어진 세 가지 일련 사업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마을 강좌가 되겠죠. 마을에서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습득을 한 것을 우리 마을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마을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한 마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이쁘게 가꾸어진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마을 축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을 축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축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축제가 개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축제를 통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형태의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축제와 마을 축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개최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을 축제는 바로 마을성, 그다음에 주체성, 그다음에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을 축제는 공동체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축제에서 자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봤었을 때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동원시키는 모습의 그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이웃 간에 터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와 자긍심의 표현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을 축제는 바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봤었을 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 그러면은 같은 줄에 살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연결이 없고 서로 잘 모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마을 축제를 통해서 이웃에 누가 살고 있다든지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축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을 축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정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 이러한 네 가지의 목적,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의미 속에 첫 번째인 바로 공동체의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통합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축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문화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다움을 회복하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 안에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은 조금 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보다는 같이 축제를 통해서 아름을 통해서 터놓고 삽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한다고 봤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바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되겠죠. 교육적인 측면은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마을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역사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을 문화에 대한 보존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그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어른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들을 축제를 통해서 마을 축제를 통해서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하듯이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전통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을의 교육적인 측면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을 축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축제가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인데 축제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보람을 느끼면서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축제는 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즐겨야 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보람을 느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마을 축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을 축제는 마을의 독특하고 문화적인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재생산을 해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축제 컨텐츠 프로그램 속에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자그마한 오래된 어떤 그 역사적인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건물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그것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 어린아이들이 또 누구나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을 주민에게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고 축제를 통해서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를 바로 통해서 문화교육하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을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의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을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마을 축제 만들기란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그룹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이 만드는 마을 축제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우리가 마을 축제를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마을 축제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 지역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 약 1,00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980몇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00개라고 보고 있는데 그 1,000개 정도의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만드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마을 주민이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마을 축제는 자그마한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어내고 그 축제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이면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축제를 만들어내는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독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축제를 만들어낼 때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 와서 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혼연일체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체가 된다고 봤었을 때 바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마을 축제의 표현은 주민들의 삶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의 표현은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봤었을 때 그거는 주민의 삶을 녹여져 있는 그러한 축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마을의 문화와 역사성이 공존하는 축제의 콘텐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축제의 다른 축제와 우리 축제를 비교를 할 때 다른 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와 우리 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를 비교를 할 때 같은 컨셉, 같은 콘텐츠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봤었을 때는 조금은 식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을 축제는 축제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는, 다른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축제와의 어떤 차별성을 주기 위한 축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축제 콘텐츠의 관결화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지역 축제를 축소시킨 판박이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대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음향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불러오는 축하 공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한쪽 공간에 텐트를 쳐놓고 네일 아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한쪽 공간에다가는 텐트를 쳐놓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음식 부스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고 봤었을 때 지역 축제의 모습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 축제 축소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축제 콘텐츠의 간결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라는 것은 한계입니다. 축제에 담을 것을 한 가지만 정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에 잡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콘텐츠적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축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개최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 개최 목적이 마을 축제의 개최 목적은 바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그 다음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을 축제의 모습인데 여기에 어설프게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하겠다느니 뭐 아니면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모금을 하겠다느니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봤었을 땐 진정한 의미의 마을 축제의 개최 의미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 축제라는 그릇은 한계입니다. 그 축제에 담을 것을 한 가지만 정해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축제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축제 속에 개최되고 있는 콘텐츠에 지역 축제를 따라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위한 마을 지역 축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개최를 되고 있죠. 서울 중구에서부터 충청남도 아산, 그다음에 전라남도 그 여수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동 그 명랑 그이라고 하는 그 명랑 대첩이 이루어졌던 그 진도 앞바다 이런 많은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되어진 콘텐츠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거북선이라는 얘기죠. 거북선이 제일 먼저 떠오르다 보니 너도 나도 온갖 지역에서 거북선이 다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랑대첩이 개최되고 있는 해남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신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명랑대첩 그 공간에 맨 뒤에 거북선이 따라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님에게만 필이 꽂혀갖고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서는 12척의 배밖에 없는 판옥선과 어선을 갖다가
개조를 해서 군함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배가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차별성과 독창성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축제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한 축제, 또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축제, 축제 속에 지역민들의 삶과 흔적이 공존하는 축제, 축제의 지향점과 콘텐츠의 독특한 지역 문화가 스며있는 축제,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즐기는 축제, 지역민이 늘 함께하는 축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마을 축제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여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을 축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 교수님 그리고 김종환 박사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을 축제에 대해서 박사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산천어 축제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령 머드 축제. 근데 이런 건 지역 축제인 거고 마을 축제는 아 이게 또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오늘 또 깨닫게 됐는데 좀 보신 직접 보신 것 중에 아 이건 정말 기발하더라 뭐 이런 마을 축제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예. 서울의 은평구에 가면은 조그만 그 마을에서 하는 마을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 그 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축제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버스 종점에서 버스에서 내리면 이렇게 언덕받이 길이에요. 예. 언덕받이 길인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내리게 되게 되면은 좌우에 그 상가 건물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갈라져요. 네. 갈라지는데 여기서부터 언덕이 시작이에요. 오. 근데 그 가운데가 갈라지기는 요 사이에 네. 그게 조그만 그 뭐랄까요 그 공원. 네. 아주 조그만 공원인데 거기가 메인 무대예요. 아. 거기가 메인 무대인데 무대는 없었어요. 네, 네, 그냥 네, 뒤에 네.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예, 예, 예. 근데 이 올라가는 길이 이게 쭉 돌다 보면 이게 한 바퀴가 돌았어요. Y자로 다시 내려오게 돼요. 오.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이렇게 골목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요 사이 사이에다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건강과 관련된 컨셉의 그 마을 축제를 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올라가다 보면 한의원에 나오잖아요. 아, 예, 그렇죠. 한의원에서 침 맞고 올라가다 안경집이 나오면 안경집에서 무료 시력 검사 한번 해주고 야. 그다음에 안경도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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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돌게 되게 되니까 마을의 히스토리, 마을의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거고 오, 정말 재밌다. 그다음에 내려오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꼬맹이 어린아이들에게 마을의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예, 예, 예. 그런 걸로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그 Y자 공간에 있는 그 돌아오는 걸로 예, 공간에서 집합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야. 트럼펫 불고 이런 모습을 봤었어요. 오, 정말 재밌네요. 예, 예. 재밌는 모습이었죠. 야, 그러니까 한 바퀴 코스를 쫙 돌면은 이게 건강 검진도 되고 예, 종합 검사가 되는 정석 교수님 강의 중에 저는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재생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도 3기 4기 뭐 수도권 신도시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욕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정부도 뭐 집값 찾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또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봐왔는데요. 이게 과연 그렇다면 사람의 욕망을 재생 쪽으로 돌리는 게 가능할까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이 최대 수익을 내는 투자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기업할 이유도 없거든요. 오로지 부동산 지배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면 되니까. 이거는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세금을 강화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은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집인데 그렇죠. 집마저 상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살 집이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선진국들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도 크게 피해보지 않도록 그분들도 평생 안심하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이 많죠. 네. 네덜란드 사회주택이 35%예요.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7.8%. 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너무 적으니까 모두가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민 가운데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 71%. 그러니까 모두가 내 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강박이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어도 내가 평생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그런 주택의 비중이 늘어나야 우리 국민들이 좀 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택이 너무 적고 그리고 집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의 멘붕 이 상태로 지금 온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토지라든지 주택은 좀 공개념을 좀 많이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게 들립니다. 네, 그래요. 땅과 집은 이렇게 그냥 그 거래하는 상품처럼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 세대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집값이 끝없이 오르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내가 다 사서 줄 거냐?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들 때는 집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집값이 좀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세대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만 살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개인의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욕망이 내 자녀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 욕망을 추구할 건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네.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재생의 주역은 저는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뭐 대통령 또는 단체장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 우리들 손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 자체를 조금 예, 더 그렇죠. 고민해 보시라. 예, 이런 또 예, 권유를 해 주셨고요. 자생이 재생이다. 아, 네. 누군가가 나를 살려 줄 거야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우리 마을, 우리 도시를 살려야 한다. 아, 지금은 건강과 안전이 조금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소중했던 기억들 잊지 않고 빨리 코로나 시기가 종식돼서 다시 이웃들과 웃으면서 음식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예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래 우리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번 마을을 만들어보자. 공동체 주택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마을만의 마을 축제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똑똑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